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이어갑니다. 육군 36사단이 저격수 경연대회를 실시했습니다. 사단 저격수들의 저격 능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데요. 윤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충형 사격장. 길리슈트를 입은 저격수들이 호흡을 가다듬고 전방을 향해 천천히 방아쇠를 당깁니다. 100m에서 600m까지 거리에 떨어진 표적에 탄을 맞추는 겁니다. 흔들림 없이 저격소총과 항범이 돼야 명중시킬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사격술이 요구됩니다. 대회는 선택사격과 임의 표적사격, 원거리 정밀사격 세 가지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먼저 선택사격은 임의 지점에서 사격 지점까지 이동해 100m에서 600m 거리의 표적을 향해 사격하는 방식. 임의 표적사격은 선택사격과 같은 조건이지만 저격수의 이동 없이 제자리에서 사격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 원거리 정밀사격은 500m 이상 떨어진 표적에 사격하는 방식으로 사격 정밀도 여부를 평가합니다. 이번 경연대회는 저격수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고 저격수의 임무 수행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강한 훈련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을 명중시킬 수 있는 백호 스나이퍼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회에는 사단 기동대대와 사단 예하 연대 기동중대 등 4개 팀 8명의 저격수가 참가해 실력을 겨뤘습니다. 이중 육군 36사단 기동대대원들이 부대 최고의 스나이퍼 팀으로 선발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저희가 쏘는 한발한 발이 국민들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사격수 훈련에 매진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협하는 적에게는 어떠한 상황에서 정확히 명중시킬 수 있는 36사단의 최고의 저격수로 거듭나겠습니다. 저격수의 임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육군 36사단 저격수 경연대회. 어떤 상황에서도 표적을 명중시키는 대한민국 최고의 스나이퍼가 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